일단 아랫부분 70, 80cm 부분을 정리하면서 위에 보시면 지금 오래 식재하신 분들은 이렇게 꽃들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근데 꽃들을 제거할 때 꼭 유념해서 주의해서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꽃을 유심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꽃대도 보이지만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요 순, 요게 꽃에서 올라오는 새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럼 새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것을 잘해요. 이 새순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요 속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서 꽃을 제거할 때도 주의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꽃대에서 올라오는 꽃눈을 딸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뿌면서 그리고 제가 따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꽃눈과 잎눈을 뗀 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제가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장갑을 끼고 하는 것보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아랫단에서 한 70cm, 80cm까지는 눈이 있는 것을 전부 다를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이 한 70, 80이 여기 이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눈이 나오지 않고 이 영양분이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오래 수구를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꽃대를 자르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이것이 바대지입니다. 바대지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들은 이게 과대지가 있어야지만이 올해 새 순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대지를 잘라내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 꽃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중심화가 가장 크지만 중심화를 떼내면서 주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중심화고 아랫부분에 있었던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요게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를 자르게 되면 이 순이 오래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 과대지, 요놈을, 요것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꽃자루를 자르는 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자루를 자르면서 유념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과대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도 과대지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과대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요게 과대지입니다. 요 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과대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저도 과대지가 왜 없는지 사실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과대지가 없는 요게 지금 과대지입니다. 요걸 자르게 되면 그 순이 윗부분으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꽃눈을 제거할 때도 꽃봉오리를 제거할 때도 과대지를 유념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요게 과대지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과대지가
멧돼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멧돼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조제하면서 멧돼지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돈을 제거할 때 아주 유념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식재하신 분들 중에서 요 꽃눈을, 꽃봉오리를 하나씩 하나씩 따면서 아주 가까이서 잘 보시게 되면 요 마지막 부분 자그만하게 붙어있는 요게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를 제거하게 되면 상단으로 더 키를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척지가 나온 것들도 척지를 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꽃봉오리를 봉오리 꽃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유념해서 잘 보시게 되면 보입니다. 다 제거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것이 과대지입니다. 요것이. 요것이 과대지인데, 과대지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척지로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대를 사실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보게 되면 이 꽃대를 다 제거하고 나도 보시면 과대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과대지가 요 아랫부분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요것이 과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 과대지를 자르게 되면 꽃봉오리를 제거하는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올해 식재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올해 식재하신 분들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꽃봉오리가 온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할 때 유념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꽃봉오리를 제거하다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올해 더 상단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대를 자르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새 순에 꽃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은 여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된 것들은 꽃눈에 가는 것을 꽃눈을 제거를 해서 새 눈이 발생하여 척지의 새순이 발생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제거하다 보면 이 새 눈이 올라오는 과대지까지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 과대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부분도 아무 생각 없이 제거하다 보면 과대지까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거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지금 이것이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를 제거하게 되면 새 눈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랫부분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과대지가 지금 없습니다. 과대지가 없고 지금 아랫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꽃눈을 제거할 때 보면 과대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대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지만 과대지가 있는 것은 과대지를 잘라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 과대지가 지금 보입니다. 다 제거한 후에 과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과대지입니다. 이것이 과대지입니다. 이것이 과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과대지를 자르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온 꽃잎과 이 단지 있는 것을 구워서 내년 봄까지 두었다가 내년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잘 두었다가 내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